네, 구도심의 땅을 외지인이 집중 매입한 목포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난해 말 목포시의회 회의록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만난 시의원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의원들은 만호동 일대가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된 이후 땅값이 크게 뛰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송지 의원은 해당 지역에 유명한 정치인 등 외지인들이 와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자칫 조성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내쫓겨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손혜원 의원님은 여기를 여러 번 왔었어요. 손혜원 의원님 여기다가 많이 투자도 했고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가 알았죠. 근대 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양규 의원은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목포시가 사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소문들이 옆에서 나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투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 세력들이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